극복하십니까? 피로를 극복하는 방법은 잘 쉬거나 잘 먹으라고 합니다. 잘 쉬는 것은 잠을 잘 자거나 일을 줄이는 건잘쉴수 있겠죠. 잘 먹으라고 할 때는 보통 고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상 고기를 먹으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 힘이 날까요?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65%가 물이고 30%가 단백질이고 5%가 기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30% 단백질이 힘을 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를 하면은 아미노산으로 바뀌죠.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피로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고기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식물성 단백질에서 찾을 수 있는 게뭐 콩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약초에도 그런 천연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약초가 있습니다. 바로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되는데요. 보시면 마치 땅콩처럼 생겼죠? 맹문동을 부러뜨려 보면 잘 부러뜨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탄수화물처럼 이렇게 점액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지에 2009년도에 논문이 발표된 건데요. 이 맹문동의 성분 분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 섭취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필수 아미노산에서도 약재를 채취해서 생 것을 분석한 것과 그리고 60도씨에서 이틀간 건조시킨 것, 그리고 세 번째는 180도씨에서 한 15분간 열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요. 어떤 쪽에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있나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레오닌, 여기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생 것에 많이 있습니다. 스레오닌은 면역을 증강시키기도 하고요. 근육 원료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발린도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건조된 거에 오히려 더 많이 있죠. 그리고 메치오닌은 모발, 피부, 손톱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이죠. 건조된 거에 좀 많이 있네요. 이소류신은 근육을 또 강화하는 성분이에요. 건조된 거나 구운 것에서 많고요. 류신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근육 원료에 물질이 됩니다. 건조된 거나 아예 구운 것에 맞네요. 페니알라닌은 뇌세포를 재생하고요. 기분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기억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건조된 거에서 좀 많고요. 리신은 간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 근육의 원료 물질이 됩니다. 건조된 것에 전체적으로 많고요. 필수 아미노산은 생 것보다는 건조되었거나 구운 것에서 조금 더 성분이 많이 추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스파르틱 액시드는 면역 강화 물질이에요. 근데 건조된 것에서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세린은 항체를 형성을 도와서 피부를 보습을 시키기도 하고요. 면역을 강화하는데 건조된 것에서 굉장히 함량이 많이 나와 있고요. 글루타믹 액시드는 항산화제고요. 성장 호르몬은 굉장히 필수였습니다. 건조된 거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글리신은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데요. 건조된 것에서 좀더 많죠. 알라닌은 간 대사 촉진을 시키는데요. 건조된 것에서 많고요. 시스테인은 황아미노산으로서 류마티즘 이런 관절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죠. 여기 건조된 거에서 많고 티로신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신경 호르몬 양을 증가시키는 물질이죠. 건조된 것에서 맞네요. 히스티딘은 헤모글로빈 등에 있는 염기성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복구를 굉장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면 건조된 거에서 많고 아르기닌은 동맥을 확장해서 혈압 조절을 해주고요. 관상동맥 확장작용이 있기도 하고 면역 기능도 높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성 피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건조된 것에서 맞네요.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도 건조된 것에서 전체적으로 함량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구운 것, 생 것에서는 조금
함량이 좀 떨어진다. 여러 여러분들이 맥문동을 드실 때는 생각보다는 건조된 것 아니면 구운 것, 구워도 바짝 굳지 말고요. 약간 노릇하게 태우지는 말고 노릇하게 구우시는 게 좋습니다. 맥문동에는 다양한 당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맥문동이 굉장한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문동을 끓여보면요. 용량을 조금 많이 끓이면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천연당으로도 이 맥문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문동에는 각종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보통은 미생물 번식을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맛을 유도를 해서 식욕을 돋게 한다라고 하죠. 맥문동은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맛이 좋은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맥문동은 현재 과학적으로 항피로효과가 보고되어 있고 항노화의 개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천연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맥문동으로 피로회복을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